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 임디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.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포르쉐 타이칸 이 차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. 일단 포르쉐 하면 뭐예요, 여러분들? 스포츠카잖아요. 그래서 살짝 저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, 아, 이게 또 스피드 카트 일반으로 나왔네요. 그래도 이제 스포츠카니까 한 레전드 정도로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레어도 아닌 일반이에요.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거는 파츠는 일단 레어 파츠가 돼 있고 부스터는 일반이네요. 사실 기대는 안 돼요. 왜냐면은 일반 카트다 보니까 레어까지밖에 세팅을 못 합니다. 유니크 장착 안 됩니다. 일단 뭐 간략하게 뭐 시승 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는 저 실제로 어우 뭔 소리야 부스터.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든 차들은 이게 간지가 안 난다. 확실히 카트라이더랑은 좀 뭔가 간지가 없어. 안 그래요? 자, 투석. 200, 어 300까지 딱 나옵니다. 투석 최고 속도는 300. 302. 303. 아 근데 부속 너무 짧은데? 아무래도 소장형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자 첫번째 여기서부터 와 뭐야 감속 진짜 사기네. 145. 와 146. 뭐야 감속 10사기네. 144. 141 정도. 142. 140대 정도. 143. 그러니까 약 14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안정성 이 실제로 하트바디처럼 비슷하게 만든 차들은 감속이 좋으면 안정성이 안 좋더라고. 에 이렇죠. 들리죠 들리죠. 약간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로디 시리즈 있죠. 차 로디 타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차가 그런 느낌이에요. 막 이럽니다. 차가 보이시죠 여러분들. 그럼블합니다. 차가 가볍다는 거예요. 그만큼 포톡이 대충 한 몇 가지 나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319. 자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타이칸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. 그냥 바퀴 그 휠 사이에 보이는 노란 색깔 보이세요? 저기 이제 캘리퍼인데 이쁘네요 이 디자인이. 근데 스포츠카는 배기음으로 진짜 타는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. 배기음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. 네. 자 공방에서 일단 기본 파츠입니다 여러분들. 물론 실력으로 커버를 하겠지만은 와 딱 진짜 차가 가볍다. 차가 확실히 가볍다. 확실히 차가 가벼운 느낌이 있네요. 아, 승부 쓸 때도 한 승부 쓸 때 저 소리 되나 초기 처음에 보조 쓸 때. 와. 자, 첫 판 딱 타보고 느낀 거. 야, 이건 진짜 공방이고 실력으로 일단 한 거지. 좋진 않다, 솔직히. 뒷구리! 아, 야, 참 큰일이다. 야, 확실히 가벼우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? 안정성 테스트 할 때 코너에서 이제 한번 같이 뭐 부딪히거나 하면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. 자, 1위등 싸우고 있죠? 자, 확실히 몸싸움이 힘이 좀 휘발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몸싸움 타격감이 없습니다, 타격감. 자, 이제 막판 달리고 시승 마무리 하겠습니다.
프로시라 해가지고 그래도 약간 기대했는데 나 자 약간 막 엄청 그래도 진짜 1대장급은 아니더라도 한 레전드 정도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아 근데 좀 살짝 성능이 조금 실망입니다. 네. 어허 몸싸움을 근데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이제 감속에서는 워낙 좋아가지고 감속은 또 이제 받쳐주니까 다행입니다. 아우 폭탄 너무 짧다. 자 감속이 좋기 때문에 바로 이제 코너 발휘해서 톡. 아, 근데. 드리프트. 속도 안 되나? 오케이. 무튼 이제 오늘 포르쉐 타이칸 차가 무척 가볍고 안정성은 안 좋습니다. 하지만 감속이 좋고 일반 카트바디라는 거 레전드 안 켜집니다. 레어까지만 장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스터를 뭐 레어 그래도 뭐 한 9짜리 껴주면 부스터 길이가 그래도 860에서 쓸만해져요. 예,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보다는 부스터 길이가 그래도 조금 길어집니다. 부석이 확실히 길어졌죠. 아까보다 확실히 길죠. 이런 차들은 그 빌손 이런 맵들 참 좋아요. 빌손 드리프트 풀드립 많이 해야 되는데 완전 코너링 확 이렇게 막 꺾어야 되는 구간 많은 맵이죠. 이런 맵도 좋아. 뭐 지금 접속하시면 1위짜리 공짜로 주니까 일단 한번 시승해보시고 포르쉐 타이칸 잘 시승했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유.